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. 조선을 써보고 싶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바로 예약할게. 네. 여기다 신고 있어. 아유 괜찮아요. 여기는 괜찮아. 지금 우리가 나 화장실 좀. 아. 다시 가볼게요. 어? 안 되겠다. 이상아 와봐. 수 좀 해봐. 니 똑똑하잖아. 아니. 왜 그러지? 어? 안 되겠다. 이상아 와봐. 수 좀 해봐. 니 똑똑하잖아. 죄송해요. 나도 사투리를 쓰는데 너무. 근처 다른 식당 알아볼까? 어? 안 되겠다 이성아 와봐. 수습 좀 해봐. 너 똑똑하잖아. 아니 줄리식당 아니면 사실 다른 곳은 의미가 없어. 아 계속 웃어 계속. 아 이게 얼었구나. 아 웃으면 안 되는데. 아 왜 이러신지. 원래 한번 웃기 시작하면 이제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. 그냥 계속 웃긴 거야. 어떡하냐. 우시는 거 아니죠? 아이고. 야. 정신, 정신. 수수 좀 해봐봐. 너 똑똑하잖아. 봐봐. 아니 처음에 이게 다 들리는 순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진짜 뭐였더라? 아 밥이야 어디야? 나 운동 운동 나가고 있어. 뭐해? 거기서 심장이 심장이 쿵해.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. 체포 안 할게요. 미쳤어. 너 빼매. 밥이야 지금. 네. 탑쿠라고 알아? 탑쿠? 탑쿠? 탑쿠. 어, 나 처음 들어봤어. 절대 모르시죠? 탑. 찾아. 폴킴? 폴킴은 아시죠? 뭐라고 뭐라고? 비가 폴코? 탁구 폴코? 나 알아. 진짜? 폴꾸를 알아? 아 알아. 탁구는 몰라. 이게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포토카드를 여기 끼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하는 거를. 뭘 더 잘 만든 것 같아? 네임시하고 뭔가 얘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준비하겠습니다. 여기 앉아 있어. 이거였다.
나 왜 재생했는데 쉴 줄 모르겠네. 말씀드렸어요. 이게 나가려면 내년이잖아요. 어때? 우리 집에서 저녁? 갈래 완전 좋아. 갈래 완전 좋아. 아싸. 갈래. 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.